갔다 오십니까? 아이고 밖에서 운동하고 오니까 아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아이고 상쾌해. 오늘 미세먼지 심하다고 합니다. 부장님 옷에 미세먼지 다 묻었습니다. 먼지는 털면 될 꼰대. 에이 먼지가 이렇게 묻었어 이거. 에이. 야 너 가가지고 저 사장님들이 보고서를 갖고 와. 어 그겁니다. 이걸 왜 여기다 뒀어 이거. 야 이거 다시 해봐 다시. 아유 정말. 부장님 커피 여기 있습니다. 그래 아유. 야 이타 넌 무슨 여자애가 커피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아유. 여자가 커피를 못하니까 앞으론 남자 같으면 되겠네요. 뭐? 야 이타 넌 제대로 하는 일이 한 개도 없냐? 그럼 부장님은 혼자서 하는 일이 한 개도 없으세요? 아유, 내 딸이 어디서 이러고 돌아다닐까 봐 무섭다. 아유. 정말 우리 아빠가 어디서 이러고 돌아다닐까 봐 무섭다. 야, 나 부장이야. 제발 부장 대우 좀 해. 알겠습니다. 부장 대우 해드릴 테니까 부당 대우 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서 말 대답이야? 말을 하시니까 대답을 하죠. 너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죽죠. 아우 골 때린다 정말. 때리는 건 이게 때리는 거죠. 가서 일이나 해. 알겠습니다. 아 부장님 사모님이랑 싸우고 오신 날 괜히 저희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어? 뭐야 이게 저거. 아유 저거 아주 왼수야 왼수.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봐 임성호 내가 헤드폰 좀 만들라고 했더니 이걸 지금 헤드폰이라고 만들었어? 이게 헤드폰이야? 아, 죄송합니다. 잘한다. 예? 이게 욕이야 칭찬이야? 진짜 잘한다고. 아. 이 헤드폰 소리가 정말 잘 들려. 아, 감사합니다. 고객들 불만 소리. 야 너 때문에 회사 문 닫게 생겼어. 아,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포상휴가 갈 거니까 이건 정말 잘 팔릴 거야. 어, 감사합니다. 쪽팔린다고. 야, 이딴 식으로 하다가 회사에서 미움받는 거야. 어, 죄송합니다. 미움받던 퀴리 부인도 결국 성공했잖아. 퀴리 부인처럼 되란 얘기야. 어, 감사합니다. 퀴리 부인이 어떻게 됐어?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죽었어. 꺼져. 아, 예. 에이.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